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선수들이 좀 허무하게 경기를 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주성욱 선수도 그냥 마냥 기본기 위주로 가서는 김대엽의 짜임새에 있는 플레이 오늘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발의 정원. 김대엽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쌓아올린 그런 전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김대엽과 주성욱의 두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을 박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엠블럼에 있는 그 물음표처럼 초반에 뭘 할지 모르는 듯한 그런 전술들 전략들 많이 들고 나온 김대엽 선수가 7시 경기 자리 잡고 있고요. 한시 지역의 주성욱은 분명히 자신의 근육을 충분히 쓰지 못한 예세트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준비합니다. 체력전으로 가고 중장기전으로 가고 이래야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주성욱 선수의 장점이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양쪽 팔목에다가 운동할 때 쓰는, 헬스할 때 쓰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그 보호대 같은 걸 했죠. 아대라고 아대. 그러나요? 전문 용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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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아대. 왜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데 핏줄이 이렇게 서 있을까요? 굉장하죠. 키보드 누르는데 키보드가 뭐 무게감이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웬만큼 눌러서 잘 안 들어가는 네. 네. 그런 키보드를 쓰나요? 키 압을 일부러 좀 높여가지고 네. 네. 예, 이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운동이 되게끔 예, 미세한 운동이 되게끔 네. 주성욱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 예. 그런 상황들. 아 그만큼 주성욱 선수가 이제 힘있는 플레이도 잘 풀리는 펼치고 있는데 오우. 헌혈 잘생긴 필줄이죠? 야 남자예요. 상남자죠? 네, 한 번에 한 헌혈 두 번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 이거는 핏줄이야. 진짜 매끈하거든요, 고인규는. 저는 핏줄이 없나요? 예. 핏줄 없는. 아이고,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제 피부 조직이 얇은 사람이 있어요. 육질마다 좀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육질. 네. 확실히 이제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 지방층이 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네, 피부가 좀 얇아가지고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성 선수가 약간 좀 이런 서구적인 체형을 네. 예, 서구적인 육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수가 아닐까. 이게 뭐 운동을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T1의 도지욱 선수가 운동을 안 하는데 식스팩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양 선수가 1세트를 보내고 난 뒤에 유사한 흐름을 지금 쌓아 올려나가고 있는 초반의 상황인데 역시 건물도 비슷하고 이제 관문까지 약간의 타이밍적인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 깊숙이 역시 먼 거리로 활용한 건물 배치까지 신경 써서 짓고 있는 김대엽 선수 7시였고요. 네. 근데 진짜 그 앞선 경기에 초반 빌드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대엽 선수가 12관문을 했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주성욱의 네. 관문과 한 3초 차이? 그 정도라서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3초 때문에 모선액을 찍지 않는 빌드를 김대엽이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프로들 간의 초반 빌드는 1초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또 잘 활용했고 상대편의 모선액까지 잡아주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다 가속화된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우주 관문입니다. 이번에는 우주 관문. 그래서 네. 이제 프로들이 빠르게 관문을 건설을 할 때는 뭔가 관문 위주의 푸시 전략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선액을 제거를 하고 모선액에 들어갈 자원을 테크 쪽으로 바꿔서 빠르게 이제 테크를 확보를 해서 견제를 하는 이런 루트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김대엽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었던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도 주성욱 선수와 그냥 일반적인 어쨌든 힘 대결보다도 와. 뭔가 준비된 전략이 확실하게 있어요. 아, 오늘 3시에 뭔가 있나요? 네. 또다시 여기서 이동을 하면서 전멸까지는 찍어줬고 3시에 멈췄습니다. 네, 주성욱도 네. 기본기 위주로에서는 오늘의 김대엽은 이기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병력을 안 찍고 테크를 몇 개를 탄 겁니까? 우주관문, 거기다가 멀티, 로봇공학 시설까지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김대엽 선수 경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네, 또 못 봐요. 올라가기 전에 일단 데미지 입을 것 같은데 아, 앞마당을 일단 안 가고요. 네. 아 그래도 환상불사죠. 뭔가 이상을 느꼈습니다. 네. 자 이동하면서 일단 예언자가 출발 전에
뭔가를 볼 수 있을까요? 앞마당만 체크할 수 있을 듯 보이고요. 네. 자, 반면에 이 여러 가지 테크를 동시에 타고 주청은 어떤 생각을 할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네, 로봇 공학 시설 보면은 우주관문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래쪽! 야. 여기에 서서 들어봤습니다. 네. 아예 멈췄습니다. 뭘 할지 아는 듯한 그런 움직임. 이거 예언자가 요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상대방의 지금 전략의 핵심 자체는 확인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가져간 게 앞마당 확장인데 앞마당 확장은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테크의 종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 지금 갖고 있는 유닛을 가지고 수비를 하면서 앞마당 멀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테크 하나를 더 밟아야만 멀티를 할 수 있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네, 불사주 정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여러 테크를 올리면서 불멸체까지 찍어놓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일단 초기 투자는 많이 했는데 중장기로 가자는 거겠죠? 지금 딱 보시면 주성욱 선수가 멀티도 빠른데 제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도 쥐고 있죠. 요건 초반에 관문올인 하나 배제했을 뿐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김대엽은 배제를 하지 않았고 주성욱은 첫 번째 연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단 지르고 본 건데 제대로 주의했습니다. 네. 일단은 체력전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사 아니겠습니까? 자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앞마당 자원을 먼저 빨리 확보를 한 게 주성욱 선수라서 두 번째 경기에서의 준비 상황, 경기 운영 자체는 주성욱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네.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뭐 아령도 사놓고 뭔가를 좀 잔뜩 준비해놓은 듯한 본진지요. 네. 일단 주성욱의 출발 자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유 있는 그런 다양함을 갖추면서 예언자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멀티가 안 돌아가고 파수기를 3개까지 찍어놓긴 했지만 이게 공격용이 아니라 단순 경찰용도잖아요. 네. 상대방과 자신의 격차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좁히는 용도는 아닙니다, 파수기. 네, 그리고 이제 불멸자 계속 지금 나온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멸된 뭔가 추적자를 활용을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네, 상대방과 힘을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맞춰가기 위해서 김대엽 선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다음 단계 재련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공학 재련소 역시 찍어줬고 네. 뭔가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 네. 혹시라도 김대엽이 멀티를 좀 확인하되 추적자를 조금 더 찍어서 공격을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는 재련소를 빨리 올리기보다는 네. 보다도 안정적으로 불멸자를 좀 일찌감치 찍어놨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거기서 업그레이드 차이는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자 파수기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 있으면 다 끊겨요. 자 아래쪽으로 일단 빠져나간 장면들 한번 찔러줬고 예언자 역시 중간 지역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타고 있습니다. 대시 아직까지 차 오르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장면들이 보이고 있고 앞마당 지역에 일단 방역대를 잔뜩 배치시켜놨고 불멸자 3개까지 충원될 것 여기까지 이제 김대엽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문이 늘어납니다. 네, 일찌감치 앞마당 최적화를 완료를 시킨 쪽에서 관문을 1초라도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추적자는 조금 더 이제 쓸모가 없는 용도지만 불멸자는 충분히 쓸 데가 있단 말이죠. 양 선수의 인구수는 뭐 지금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적자가 많은 쪽은 김대엽, 불멸자가 많은 쪽은 주성욱입니다. 네.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주성욱이 좋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거신까지 다음 단계인데 비슷한 흐름들을 네. 유지해 나갑니다. 역시 정보까지 얻어내면서 불사조 앞마당의 현재 상황들 병력 배치까지 네. 모두 얻어냈습니다. 정보전이라든가 혹은 유닛 가지고 있는 유닛 간의 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성욱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 기지가 늘어나면 타이밍도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 한방 크게 한번 싸우고 난 뒤에 뒤가 없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경기가 두 번째 세트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이업 타이밍에 김대엽 선수가 승부를 보고 싶어도 네. 일단 저 예언자를 걷어내야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언제 또 우리가 모르니까. 자, 잔해를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사장 한 개를 더 위쪽으로 보내주면서 11시 보시는 바와 같이 김대엽 선수에 비해서 주성욱 선수의 탐사정의 수치가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네. 자, 연결체를 짓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이 타이밍,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빠를 때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언자 무시하고 일단 한번 가보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김대엽. 예. 그거 아니면은 사실 김대엽 선수가 경기가 길어졌을 때 상대방보다 확장 자체가 좀 늦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 기지를 깨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도 추가 확장 기지를 안전하게 돌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조금 앞선다는 점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지금 최소화의 추적자로 이것들은 잘 건드려줬는데
열광천 상을 일단 대기하면서 공 2업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병력이 다 충원이 된다면 한 번은 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 네, 공 2업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주게 되는 거라서 자, 환상 집중관 좋아요. 자, 환상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시간을 벌겠죠? 네. 열광천 상을 일단 시간 벌었습니다. 예, 바로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왔다 갔다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동안에 아, 상대방이 트리플 쪽을 건들다 보면은 공 2업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쪽에서 최대한 지금은 연결체 위주로 데미지를 넣고 빨리 빠질 수 있으면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슬슬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아, 연결체 조건이 끝내요. 대충 연결. 네. 시간이고 연결체를 깨는지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연결체가 잘 맞아주고 있습니다. 주소국. 자, 공기업 공기업 한번 부딪혀주고 있고 공기업이 아직 안 됐죠? 예, 거실 하나가 더 추가되기는 했습니다만. 김경의 광전성. 공기업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 4초 남았습니다. 4초 불멸자 대신 안고 살아서 딜을 넣고 있어요. 아, 불멸자 남아있습니다. 앞쪽으로 전근하면서 최재 그대로 두 번째 세트를 주성호. 네, 살짝 김대엽 선수가 고민했던 것이 주성욱 선수의 주병력이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상대 트리플을 날리고 빼던지 판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연결체를 깨지도 못했고 병력 간의 교전 상황에서 쏙 좋은 자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의 과충전이 상당한 좀 어그로를 끌어주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승부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한 번에 전투나 뭐 합을 맞춰놓은 이후에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 다음 세트를 바라보고 있는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팽팽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기 상대방의 경기 운영에 한 번 그 심하게 찔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경기에서 바로 따라가는 이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네, 두 선수의 대결 승부를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대1까지 주성 선수가 만들어놨습니다. 양 선수 모두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두 번 세트 끝난 현재 서로 간의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캐릭터 스벨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 선수가 모두 원하는 장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트를 얻어낸 셈이거든요. 네, 양 선수가 실력이 너무나도 출중하다 보니까 딜드의 우위를 조금이라도 가져간 쪽이 경기를 좀 쉽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